늘반에 전화 보내지. 나 2반 여성민. 친구들이랑 다 같이 산에 놀러 왔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혼자 갑자기 성인이 돼서 돌아온 13살 소년. 내가 성민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믿어줄까?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용의자는 키 185cm 정도의 큰 키에 공지에 몰리면서 더 수린한테 의지하고 어른이지만 아직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. 동우 씨 같은 경우는 가려진 시간 세계관 자체가 너무 독특한 설정이다 보니까 이 심리나 행동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. 감정선 잡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공감이 안 되면은 짚고 넘어가니까요. 감독님하고 얘기해서 정신 상태가 멈췄다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. 지식이나 이런 쪽으로는 해박한 편이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는 것이다. 아도니스 컴플렉스. 어느 정도 말투에 앳된 건 남겨두고 들키기 전에 빨리 가. 들키기 싫어. 처음 촬영할 때 여러 톤을 준비를 했어요. 새 테이크 가보고 바로 이 선이다 이래서 그 다음부터 적전선을 찾았어요. 수린아, 나 성민이야. 성민이가 커서 돌아왔는데 수린이는 그대로 머물러 있고 수린이를 얼만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감정이랑 이런 것들 많이 고민을 했어요. 성민이 맞아요? 진짜 성민이에요? 디테일한 감정선과 기존에 잘 보지 못했던 소재고 독특한 시나리오였어요.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고요. 새로운 영화 만들어서 소개하려고 열심히 찍었구나 하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